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여러 회당에 갈 본문을 좋아하니 일간에 그거를 듣는 사람을 만나면 끝난 남녀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오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함께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해서 아침에 저는 친한 목사님들이나 여러분에서 축복할 때마다 내가 축복을 받더라고요. 영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내가 알아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여러분이 내 신경 뺏긴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 꼭 목사님들 또 여러분 동료들을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1월 말까지 시리즈 설교가 오랜만에 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고치소서, 씻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달리게 하소서 뭐 이런 쭉 줄거리인데 그 사이에 고칠 것들을 좀 고치고 고칠 것들은 뭐 또 방향을 오늘 고쳐야 되고 다음 주에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좀 고쳐야 되고 그렇게 쭉 있어야 되니까 그때 반드시 말씀에 대한 효과를 보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아멘. 나는 주일날 추석했다. 응? 도장 찍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1월 말까지 정말 바꿔보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매일 들으면서 저희 진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아멘. 오늘 말씀은 방향을 고치소서 뜻이에요. 방향을 고쳐라. 방향. 뭐 유명한 말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면 김포공항에서 원래 제주도로 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제주도의 방향을 가지 않고 북한 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그 목표와 방향이 잘못됐다면 이것은 빨리 갈수록 더 나쁜 거죠. 그리고 끝까지 가면 완전 망하는 거죠. 빨리 갈수록 나쁘고 끝까지 가면 이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서까지 다 가지고 거기까지가 거리가 보니까 한 23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230km면 여기서 뭐 청주, 서울역에서 뭐 대전 그런 230km 정도면 이해가 되죠. 엄청난 거리인데 거기를 사도 바울은 막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230km, 250km 되는 거리를 250km로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달려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그냥 빛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로서 빛 하늘빛이 그에게
비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예비 신자들이 예배 때나 또 어디 뭐 길 가다가도 그렇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늘의 믿음. 아멘.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사람이 전도를 할 때 하늘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전도 많이 해봤지만 아 이건 될 상황이 아닌데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완벽히 모든 걸 갖춰놨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빛을 안 믿는 자에게는 비춰서 안 믿는 자에게는 비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고 있으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미스샷을 날리는 우리한테는 하늘 빛을 비추셔서 휘지 않게 똑바로 방향이 전반대가 된 사람은 방향을 바꿔버리고 방향은 맞으나 꼴대가 비껴나는 사람들한테는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늘 빛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춰주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우리 어린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그 이름을 그 엄청난 이름이 하는데 기밀이라고 써서 기밀.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 레슬링이 되게 우리나라에 유행이죠. 레슬링 요새는 아예 하지도 않죠. 그때 유명한 박치기 왕이 그 기밀이라고 있었어요. 모르죠? 그 기밀은 이 박치기 왕이었어요. 박치기 머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기밀이 박치기한테 레슬링 보면은 저쪽에서 선수가 이렇게 오면요. 이렇게 오다가 그 사람을 딱 잡아갖고 딱 하고 박으면 이 사람이 한 대 딱 맞고 뒤돌아서 비틀거리면서 가. 크게 연상이 되더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왜 방향전환이 안 되는가? 응? 김일 선수는 박치기에서 그 사람의 방향을 바꿔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못하지 않으실 텐데 오늘 위협과 살기가 완전히 차갑고 아주 죽여버리려고 250km로 막 그 거리를 가고 있는 그에게 주님의 성령의 박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박치기가 일어나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렸는데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외우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박치기를 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안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윤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읽은 기억이 나요. 그냥 인기가 쫙 올라가고 막 지금 목사가 된 사람인데 인기가 너무 올라가는데 그냥 매일 술 뭐 노는 거 뭐 이쪽으로 나가니까 아내가 매일 기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편지 써놓고 눈물 흘린 그 눈물 자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박치기를 해버려갖고 지금 목사님이 되었고 정말 잘 은혜롭게 이게 얼굴만 봐도 은혜로워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내가 얘기했던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정말 뉴욕에서 최고의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잘 나갔죠 한마디로 돈으로 다 최고의 것이 돼서 술과 마약으로 완전히 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평생 불교만 믿어왔던 그 집안에도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믿는 사람을 안 믿도록 돌이키게 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는 걸 기뻐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종교였는데 하나님께서 길거리 전도자에게 차에 타고 있는데 길거리 전도자에게 전도를 맡겨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한 박치기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어거스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젊은 최고의 교수 젊고 잘생기고 멋있고 정말 잘나가는 교수였죠. 그러나 이단과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와 지나가는 아이들이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로마서를 읽는데 그냥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을 하지 말고 말씀을 딱 해서 그냥 박치.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은 하늘의 말씀, 하늘의 성령의 박치기, 하늘 빛이 저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좀 팍! 아멘? 아멘. 방향전환이 될 만큼의 그냥 그렇다. 괜찮은 말씀이구나. 이걸로 평생 지내면 우리는 평생 하고 어떤 뭐라 했더라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그저 그런 상태. 오늘 사도 바울한테 하늘빛이 비추지 않았다면 그걸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오. 특히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요, 여러분 하다가 실망한 적도 있었고, 또 힘들었던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죠? 나도 하다가 성질나서 그만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바뀌었어요. 뭐냐? 내가 전한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된다. 아멘. 뛰어내야 된다. 이거는 분리시킵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옆에 잘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내가 잘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나 좋고 그 사람 좋은 거예요. 또 제가 맨날 얘기하는 면을 간단하게 넘어가면,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내 남편이 믿을 거라고 그 사람한테 나는 간식 기도 해주면서 그 집에서 그냥 간식 기도만 했어요. 방 안에서 주님이 강력하게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절대로 내 부인이 생각할 때 이 사람만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주님의 하늘의 빛이 비치고 내가 그래도 그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간식 한 번, 간식 기도만 했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지난주에 제가 양평에 있는 자전거 교회 목사님 교회에 같이 은혜 받으러 같이 갔다 왔어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동네에 아주 유명한 100kg가 넘는 하루 종일 막걸리를 먹는 막걸리 중독자, 뭐 한두 잔이 아니고 자기 전에 한 잔 마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집안일을 안 하는 이만한 이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전거 전도함을 만나게 한 거예요. 별 얘기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당신 이대로 살면 뭐가 되겠냐. 그냥 하고 싶은 은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해갖고 막걸리 냄새를 못 맡아.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 전도하겠다고 그러면서 봉구 찾아서 전도한다고 막 원래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 동네에 이 사람 막걸리왕인데 소주왕 여자가 있었대. 소주왕 10병 먹는 그 사람 전도해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선교사로 지금 헌신하네요. 이사한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아멘. 아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 잘 살아야 된다. 잘 살면 그냥 얘기하면 나는 말하지만 하늘빛은 하나님이 비추신다. 아멘. 그 생각이 너무나 들었어요. 이분을 참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한 교회 한 분이 이 자전거 전도한테 왔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믿게 되냐? 별말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하늘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지옥도 있다. 불법도 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한 경찰 한 명을 전도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불법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심정이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난 믿으니까 그런 얘기 한 건데 여하튼 이들이 이 막걸리 중독자와 소주 중독자가 완전히
불꽃으로 가던 그 방향에서, 그죠? 하나님의 땅이 한 대 맞고, 박치기 한 번 받고, 하늘 빛을 받고, 완전히 방향이, 이건 천성이 정도가 아니라 3급까지 받는 전도왕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내가 듣기만 해도.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목표를 하늘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믿는 쪽으로 바꾸신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또 우리지요. 이미 믿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은 이제 맞았어요. 방향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도 오고 또 성경도 읽고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축구 골대가 있는데 찰 때 출발은 좋았는데 우리나라 죄송하지만 지금 많이 수준이 올라갔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골대 앞에서 차도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향이 맞았는데 정말 똑바로 차지 않으면 오른쪽 왼쪽 위로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미스샷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골프는 오비라고 그러더라고요. 야구는 제대로 맞았는데 방향은 맞았는데 이쪽 파울볼이 있는 거. 이런 미스샷들을 갖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미스샷. 그러니까 이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봤어요. 근데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이 볼들이 어디로 가요? 가다가 옆으로 새는 거예요. 옆으로. 나도 모르게. 왜?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방향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목표가. 정확히 저 목표, 주님을 만날 목표로 잡았어야 하는데 목표가 사라지고 그 목표가 거기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된 신. 예, 잘되는 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뭐냐면 잘되는 신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잘된 신.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목표는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데 마지막에 그 꺾여지는 게 이단이죠. 우리가 이단은 아닌데 이단스럽게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어떻게 착각했냐 하면 건물이 1억짜리가 10억짜리가 되고 10억짜리가 100억짜리가 되고 막 천성이 쓰는 줄 알았어. 우리가 저쪽에 살 때 천국 성이 막 올라가서 잠깐만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나 그랬더니 춘향교회였어. 진짜 뭐 하나님 성 세우나 보다 여기 세우나 그럴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얘들 다녔어요. 그게 그러나 미스샷이 난 거죠. 교회는 목표가 큰 건물이 아니라 큰 인물, 귀한 인물, 사람이었죠. 교회 목표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귀한 영적인 인물의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가능한 자, 병원에 갇힌 자. 그게 목표여야 돼요. 그게 왜냐면 상급이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 행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연탄 헌금을 할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5천원, 만원이라도 하세요. 연탄 헌금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생겨서 연탄 헌금 드리자고요. 나 어저께 교도소에 내 책 30권 기증했어요. 큰 건 아니지. 그런데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그 길에 가야 돼요. 아멘. 잘됨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지. 사실.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잘못된 목표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 목사님 아니 목사님부터 해요. 목사님들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잘못된 목표를 가지면요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 더 받고, 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또 그런 거 많이 보여요. 돈 벌려 먹고는 살아야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더 근데 막 목표가 돈이요 명예가 되면, 어? 그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죠. 아멘. 목표는 의의 면류관이 돼야 되죠. 의의 면류관. 장로님들은 잘못된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고 뭐 교단에 일동하고 그런데 비슷한데 그 마음에 대접받고 인사받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런 칭찬이 그냥 그 명예와 인사받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상급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 아멘. 비슷해 출발은 비슷한데 가보면 골이 다 옆으로 새 있으면 그죠? 푯대를 향하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푯대가 다 미스 상급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다 나를 위해서 한 건데 상급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작은 게 안 보이고 그냥 멋진 것만 보이는데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집 사는 게 아니라 천성집을 사는 게 목표가 되세죠. 아멘. 그죠? 잘된 신이 아니라 내 영혼과 한 영혼이 목표가 돼야 미스 샷이 안 나는 건데 우리가 비슷하지만 잘못된 딱 짝퉁의 길 비슷한데 잘못된 짝퉁의 길을 걷게끔 세상이 또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주객전도 주객전도 예. 주인과 객이 바뀐 것을 주객전도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이 바뀐 것이 주객전도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구원 얻고 구원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랴. 부른 다음에 얘가 집 사겠다, 땅 사겠다, 얘가 돈을 많이 벌겠다, 얘가 유명해지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해를 받는다고 만나자마자 얘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이유가 뭐죠? 주님 섬기라고, 그죠? 돈 주시는 이유 뭐죠? 가난한 자와 자기를 주님을 섬기라고, 그죠? 주객전도죠.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내 거지 다. 너무나 내 거지. 건강도 너무나 내 거, 돈도 너무나 내 거. 주님은 언제 필요하냐? 내가 망할 때. 그때만, 내가 너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다고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웠죠? 어떤 자에게 무기를 주세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쓴 일하는 자에게 무기를 주죠. 저 여기 개척할 때만 해도 쓰러져가는 건강이었는데 건강에 무기를 주신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무기 왜 줘요? 주를 위해서. 아멘. 아멘. 돈을 하나님 왜 주시죠? 그거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쓸 자에게 또 주시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안 부어지냐? 생각이 없는 자에게 성령이 안 부어져요. 근데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이 있는 자에게, 즉 주를 위해서 증거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구해야 주는 거지. 아니 성령이 왜 필요가 있냐고 그 사람한테. 증거자로 살 마음이 없는데, 달랠 생각이 없는데 왜 고치냐고요. 왜 고치고 왜 기름 붓고 왜 세차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하여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건강 주신 줄 아세요? 나를 위하여 건강을 썼어요. 손해보세요. 절대 손해 안 보게끔 가르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손해를 보셨는데 우리는 손해 안 보게끔 그저 헌금 많이 내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회사가 크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기를 공급하시고 그 무기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 주객 전도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너한테 왜 건강 줘? 잘됨 신에서 상급 멸류관 천성의 만날 목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유, 예수 믿으면 그냥 무슨 죄를 져도 다 천국 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읽어볼 테니 그냥 쭉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우리는 남색하지 않죠. 그러나 음행과 간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해요. 또한 고린도전서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양자가 되었으나 상속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니 다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라고 해서 꼭 들어가는데 기업은 못 받는다고 여러분 잘못 해석하시는데 영어나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고 아예 못 받는 그냥 이런 식의 can't inherit 유산 못 받는다 can't inherit 이렇게 되는 아예 못 들어간다고 써있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상급 못 받는다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아멘. 착각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미스샷이 납니다.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잘됨보다 만남이에요. 아멘. 아멘. 잘됨보다 그분과 만남 즉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갈라쇼 앞에서 주님 앞에서 두 쪽으로 분류가 돼요. 딱 두 쪽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둘 다 주여주여 했기 때문에 다 믿는 자들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갔다.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린 연옥 같은 거 믿지 않잖아요. 그죠? 천국 아니면 어디에요? 지옥입니다. 좀 말씀의 박치기를 좀 제대로 받았으면 그래 얘기야. 얘기로 들으면 그냥 평생 안 바뀌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늘 빛으로 비춰달라고. 아멘. 절대 바뀌지 않는 매주 설교를 들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아니 설교를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내 마음을 주님의 박치기로 하늘빛, 하늘 말씀을 박치기로 사도바울이 바뀌듯이 나도 좀 바뀌고 저 인간도 좀 바뀌고 특히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분명히 거기 또 이렇게 써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를 숨기지 않은 자에게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대충 살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교도소나 이런 데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좀 두려워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두려움이 없잖아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한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진지하게 반응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도록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다? 아멘. 어디 나와요? 에? 시편. 아, 대단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지막 절에.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알지만 마지막 절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했어. 대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는 미스셔도 안 나는 천성을 보고 하나님과의 만남 갈라쇼 앞에 그 선이라고 하는 쉽지 않지만 또 유혹도 많지만 그
그 길을 가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전도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말씀 박치기 좀 해주세요. 나 좀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설교 백날 들어도 그냥 연명입니다. 연명. 오늘 설교 끝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방향을 하늘 빛을 비추사 바꿔주시고 아멘. 그리고 내 잘된 신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 나를 바꿔주세요. 잘된 신이 아니라 만남과 갈라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이런 칭찬받을 누구도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들려지길 바라고 빛으로 들려지길 바라고 아멘.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정면 충돌하여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그 길로 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의인의 길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하게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음행과 가는 걸 피하고 떠나고 하나님 나라로 직진하실 때 내 그릇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나머지 인생을 같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